자, 그래서 어디 갔냐? 지우 66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그러니까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When they part in birth, scientists say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part in birth. 오케이. 태국이야, 뭐 보내줘야지. 보내줄 거야. 왜 그렇게 되겠어? 깜빡하긴 뭘 깜빡해. 제대로 안 봤던 거지. You're kidding me. You're kidding me. No, it's not a joke. No, it is not a joke. is은 뭐 대신 했을까요? 우리말로. 언제 아프게 하는데? 지금 영어로 하면 cows are hurting the earth to embark. 그렇죠? 됐습니까?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is not a joke. It's not a joke. No, it is not a joke. 와우, and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ard. 오케이, 그래서 여기 kind는 두 가지 뜻, 뭐하고 뭐가 있는데 하고 종류, 여기선 종류란 뜻이고요. 오케이, 한 가지 종류의 gas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does 숨어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day는 뭐 대시 왔나요? Cows fart and burp. Day는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엔 전부 다 뭐가 숨어 있는 게 보이냐 하면 두가 숨어 있네요. Okay, it's making the air too hot. Okay, 좋고요. 계속해서 How interesting. How interesting. 자, 이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였어. How interesting it is고요. 원래 문장은 It is interesting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t is interesting 하면 그것은 재미있다. Interesting은 재미있는 이라는 어떤 식이기 때문에 be 동사를 붙여서 다 재미있다 만드는 거고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감탄문 됐습니까? 그래서 재미있어서 깜짝 놀 감탄문은 뭐좀 쉬운 말로 설명하면 깜짝 놀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는 표현. 뭐뭐하군 이런 표현이니까 재미있군. 이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재미있어서 깜짝 놀라면 얘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보내요. 그러면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겁니다. 라는 사인으로 뭐도 있고 how도 있고 what도 있다라고 유튜브에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자, 어떨 때 how를 쓰고 어떨 때 what을 쓰냐?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이름씨가 지금 있다 없다? 없죠. interesting이란 어떤 시밖에 없죠. 그럴 때는 how를 쓰고요. 깜짝 놀라는 어떤 의미 중에 명사 이름씨가 있을 때는 what으로 감탄문을 시작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Yes. Scientists say the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오케이. 그래서 one cow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죠. scientist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속엔
두 과들이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 that을 보고 여러 가지 that 중에서 오케이 한 마디 소가 만든다인데 만든다라는 것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만든다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surprising news?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뉴스가 소식이니까 무슨 시? 이름시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문장은 It is surprising news 이렇게 해서 그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였어. 이번에는 surprising news라서 놀라죠. 이번에 이름시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what으로 하는 거고요. 뒤에는 it is가 그것은 이다 라는 뜻의 it is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